10대 초반의 대통령상. 여러분, 날씨도 이상하고 세상 돌아가는 것도 심상치 않고 어지러운 세상 요즘 어떻게 지나세요? 뭐 화끈하게 신나고 기분 좋은 소식은 없으세요? 전 오늘 좀 색다른 생각을 했어요. 티네이저를 둔 부모님들이 제일 견디기 힘든 시기에 현대 부모님들은 그들을 어떻게 키우는가? 제가 티네이저 부모였을 때 생각해 보면 살얼음을 걸었죠. 시간이 있기에 그라지 청소하다 손녀딸이 읽고 남겨둔 책들을 정리하며 흥미있는 책을 발견하고 그 책을 읽었어요. 제가 감동을 받은 책이라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미국에는 프리틴 된 소년 소녀들이 많이 읽는 책, 치킨 수프 For the Preteen Soul 이라는 책이 있는데 실제적인 일을 경험한 10대 소년 소녀들 각자 이야기를 담고 있는 한장반 혹은 길어도 세 장을 넘지 않는 색다른 이야기들이 감동을 주지요. 나의 어린 시절을 비교해 보며 칠순 넘은 제가 그 책을 즐기고 있답니다. 배울 것이 많아요. 읽으면서 혼자 킥킥대고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어떤 얘기는 가슴이 뭉클하게 느낀 적도 있어요. 전문적인 용어도 없고 아주 마음 편하게 읽을 수 있는 책이죠. 제가 감명받은 13살 시드니 밀러키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내 이름은 시드니입니다. 난 스포츠나 어떤 것에 관심이 있으면 많은 생각을 한답니다. 나의 5학년 선생님은 우리들에게 내가 살고 있는 미국의 생활뿐만 아니라 내가 모르는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를 알아야 한다고 하며 매주 신문을 읽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를 알라고 했죠. 신문을 읽으면서 몇 가지 흥미가 있었지만 나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기사는 많지 않았죠. 거의 모든 것이 나와는 상관없는 것이라 생각했어요. 어느 날 제가 읽은 것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일어나고 있는 탈리반 정부가 힘을 잃어가면서 여자 소녀들은 남자아이들과 같이 교육을 받을 수 없게 되었죠. 그 나라는 소년 소녀들이 같이 공부를 할수 없거든요.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이 나라는 더욱 악화되는 상황으로 소녀들의 배움의 환경이 어렵게 되었어요. 저들은 학교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연필이 종이, 책, 책상들을 가질 수 없으니 힘든 학교 생활이지요. 그 해에 나의 학교에 새로운 책상들로 바뀌어지면서 헌 책상은 창고에 쌓이게 되었죠. 저의 아이디어는 저 쓸모없게 창고에 있는 책상들을 아프가니스탄 소녀들에게 보내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죠. 그래서 나의 선생님께 그 얘기를 했더니 글쎄 그 일이 가능할지 모르겠다고 하며 책상은 너무 무겁고 보내는 비용이 많이 들 거라고 했어요. 집에 와 엄마에게 얘기를 하니 좋은 생각이지만 지구의 반바퀴를 도는 먼 거리가 힘들 거라고 했어요. 그러나 누군가 적당한 사람이 나타나면 가능하다고 나에게 용기를 주었죠. 미국과 세계 어려운 어린이를 돕는 단체 유니세프와 또 다른 단체들에게 나 엄마는 이메일을 보냈어요. 나의 오빠는 The Idea라는 티셔츠를 디자인했어요. 얼마 있지 않아 유니세프에서 나의 아이디어를 좋아한다고 편지가 왔어요. 그러나 역시 보내는 방법이 힘든다는 것이었죠. 그 당시 아프가니스탄은 전쟁 중이었어요. 미국의 5대 신문사의 하나인 뉴욕 타임즈에서 연락이 왔어요. 나의 도움이 필요한 이야기와 전쟁 중에 어린이들의 필요한 것이 신문에 보고되었지요. 대부분의 대답은 힘들다고 해서 나는 정말 실망이 컸어요. 그곳에 있는 소녀들은 얼마나 힘들까 생각하니 그대로 멈출 수는 없었어요. 유니세프는 계속 보낼 수 있는 방법들을 물색했고 어느 날그 책상을 보낼 수 있다는 답장이 왔어요. 저는 날아갈 것 같았어요. UPS라고 미국의 패키지 딜리버리 회사인데 자기들의 컨테이너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여 뜻이 있는 나의 친구와 엄마 친구들 모두 그 책상을
컨테이너에 실었죠. 정말 힘든 일이었지만 나의 마음속은 너무 기뻤답니다. 그 당시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전쟁 중이라 유니세프는 몇 주 동안 책상들을 홀드하고 있었어요. 가까이 있는 헤이리 그리고 제마이카에서도 책상이 필요하다고 연락이 왔어요. 150여 개가 넘는 책상 중 50개는 그곳에 보냈어요. 어쨌든 책상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었다는 마음이 너무 기뻤죠. 어느 날 유니세프에서 100여 개의 책상이 아프가니스탄에 도착이 되었다고 연락이 왔어요. 전 정말 너무 기뻤어요. 그러고 나니 여러 단체에서 전화가 오며 저에게 상을 준다고 했어요. 전 클레라 바튼 레드크로스 어워드를 받았죠. 이것은 자진해서 가치 있는 리더십을 보인 자들에게 주는 상이지요. Humanitarian Award, 인도주의적 상이지요. 제마이카에 있는 가족들로부터 그림을 선사받았고 미국의 대통령 조지 부시께서 Student Service Award와 핀 그리고 편지에 나의 자랑스러운 행동이었다고 쓰여 있었지요. 전 너무 기뻤어요. 저의 꿈이 이루어진 것이지요. 무엇보다 더 아프가니스탄 소녀들이 책상에 앉아 공부하는 모습을 상상하면 가슴이 뿌듯해요. 훗날 내가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소녀들을 만나고 싶어요. 그래서 전 현재 용돈을 모으고 있어요. 그 소녀들의 웃음을 생각하면 정말 가치가 있는 일이었다고 생각이 드네요. 13살 시드니 밀러키 씀. 어린인 저도 그 무거운 책상을 보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차라리 돈을 모아서 보내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는 시드니 같은 생각은 무시되고 말았을진데 끝까지 자기의 꿈을 버리지 않고 엄마에게 부탁, 그로 인한 도움의 손길로 자신의 꿈을 이루고 착한 일을 한 유명한 소녀가 되었네요. 우리 어린들은 너무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 아주 작은 것에 소홀히 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죠. 불가능한 것 같은 일을 해놓은 시드니에게 찬사를 보냅니다. 어른들도 할 수 없는 일을 13살의 소녀가 꿈을 가지고 실천에 옮기자 도움의 손길이 왔고 이 소녀의 행동에 감동을 받네요. 꿈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우리 모두 나이가 들었다고 핑계 이유를 들지 말고 지금부터 내가 세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을 찾아 실천하면 어떨까요? 기다려주지 않는 시간들을 무가치하게 보내느니 무엇인가 해야겠다는 마음의 영향을 받았네요. 지인들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좋은 글, 영상들을 받았을 때 좋아요 보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지인이나 친구를 생각하며 영상과 글을 보냈는데 받았는지 아닌지 궁금증을 안겨주기보다는 사인을 보내면 우리 인간관계가 더 부드럽지 않겠어요? 그리고 부담이 되면 예의를 갖추어 그만 보내라고 하면 좋을 듯 싶네요. 세상은 아주 작은 일에도 감동을 받고 감사함을 느끼죠. 건축가의 노벨상이라 하는 프리츠커 상을 받은 노먼 포스터 씨는 성공 이유를 물었더니 아주 작은 부분에 더 신경을 집중했다고 합니다. 나의 구독자 한 분이 매일 아침 8시면 좋은 영상을 보내요. 처음에는 그분의 성의를 봐서 열어 읽었고 감사와 때론 좋아요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것이 나에게 벅차고 침이 되었어요. 결국은 열기만 하고 읽지 않았어요. 보낸 분은 내가 읽었다고 생각하겠죠? 천국에는 나의 정직하지 못한 행동이 CCTV에 찍히고 있다 생각하니 마음이 불편했어요. 전 그분에게 솔직하게 고백했어요. 그리고 목요일 하루만 보내시면 좋겠다고 양해를 구했죠. 그분도 그러겠나라며 메시지가 와서 제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저의 유튜브를 여러분이 subscribe, 구독하시면 언제든지 보실 수 있고 또 당신의 전화기에 뜨지요. 제가 8월 한 달은 저의 영화 촬영 이후로 유튜브를 쉽니다. 혹시 제가 보내는 거 부담이 되면 연락 주세요.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은 저의 성격이 아주 많이 싫어하는 것이지요.
제가 금보다 귀한 시간 들여 유튜브 만들고 지인들에게 보내요. 삶의 영향을 드리고 싶은 저의 진정한 마음입니다. 제 글을 보시고 댓글을 열심히 보내시는 분 또는 좋아요 답하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사랑하며 모두 건강하고 축복된 삶을 누리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